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요, 삶에서 계속 맞닥뜨려야 할 진리입니다. 이 진리들이 자명하게 수용되고 나면 여러분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진리라는 거는요, 명상과 이 수행, 그리고 진리, 지혜, 이런 거는요, 자, 요 그림만 하나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마무리 지을게요. 항상 에고는 몰라 괜찮아를 해서 선정바라밀을 쓰셔야 돼요. 몰라 괜찮아를 통해서 에고로 살아가지 마시고, 에고를 버리지도 마시고, 에고의 본질이 참나라는 걸 늘 알고 계셔야 돼요. 에고를 그냥 두면 고아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고아예요. 참나랑 접속될 때만 우주 하느님이 내 아버지가 되니까 든든한, 백이 든든한 존재가 돼요. 고아에서 아주 이 왕족이 될 수도 있다고요, 왕자가. 그러니까 에고를 비천하게 두지 마세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두지 말고, 몰라 괜찮으면, 에고가 힘을 빼기만 하면 내 안에 에고의 뿌리 자리, 아버지 자리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아버지 계신 줄 알아야 돼요. 요거를 체험을 알아야 돼요. 이론으로만 하면 안 되고. 체험 있고 이론이 있어야죠. 요두 개가 만나야 되니까. 원리도 아셔야 되지만, 원리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체험을 꼭 해서 두 개를 맞춰주시면 돼요. 뭐 별거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에고가 그렇게 무상하고 괴롭고 탐진치의 존재인 줄만 알았더니, 아버지가 참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에고를 보면 에고가 뭐로 보여요? 왕자로 보이죠. 성자로 보이고 불자로 보이죠. 부처의 불성의 자녀로 보이고 성령의 자녀로 보이죠. 그때의 에고는 위상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고가, 이건 엄청난 자리구나, 내가. 아버지의 분신이고, 시공을 초월한 아버지가 시공 안에 모습을 나타낸 분신이 나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책임이 막중해집니다.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불교식으로 업을 지을 때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짓는데 요세 개를 청정하게 해야겠구나 하는 요 지각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선정바라밀이었죠, 요게? 선정바라밀로 참나를 통해 에고를 다시 재확인하고 나면요. 에고가 아주 귀한 자리가 되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일체 유심조라고,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맛보는 모든 건 에고를 통해 보고 듣고 맛봐요. 내가 보는 거예요. 요 펜이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펜을 보고 계신 거지.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에고가 지금 이 펜을 봤기 때문에 에고를 통해서 펜이 여러분 마음에 지금 들어온 거죠. 경험하는 모든 거는 에고가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의 에고라는 모니터에 뜬 거예요. 다. 보고 듣고 뭐 생각하고 울고 웃고 다. 에고를 통해 우주를 여러분은 체험하시기 때문에 에고가 귀한 줄 알고 나면 이 우주 귀한 줄도 압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에고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참나의 분신이 에고이기 때문에 참나도 알고 에고도 우리가 잘 껴안아 줘야 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에고가 벌리는 생각이니 말이니 행동이니 이런 것들도 함부로 할게 아니고 참나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하나씩 양심에 맞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선정만 있나요? 그럼 방금 이런 원리들이 다 이해되는 게 반야예요. 반야가 뭐냐? 진리를요, 인식하는 거죠. 여러분은 진리를 경전봐야 아실 것 같죠? 지금 여러분 마음을 보시면 진리가 보여요. 에고가 뭔지, 참나가 뭔지, 온몸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에고도, 참나도. 그럼 선정을 통해 에고와 참나를 두루 체험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진리라는 게 당연히 여러분한테 파악이 되죠. 반야바라밀이 작동해 버려요. 즉, 아, 에고는 이런 물건이구나. 아, 참나는 이런 물건이구나. 참나로 에고를 경영하려면 육바라밀로 경영해야겠구나. 조금 앞서 나갔지만 이런 생각까지 하나씩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참나가 나한테 생각, 말, 행동을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는가? 그게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 여섯 가지 원리로 참나가 나를 인도하는구나. 에고가 참나랑 같이 계속 붙어 있으면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에고를 자꾸 바꿔놓으니까요. 사랑으로, 정의로, 지혜로, 예절로, 성실로, 몰입으로 자꾸 바꿔놔요. 그럼 요 여섯 가지가 참나의 속성이구나 하는 걸 에고가 자꾸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알아냅니다. 아버지랑 함께 있다 보니 자녀가 자꾸 아버지를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녀가, 에고가 어떻게 닮아가는지를 관찰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여섯 가지 공식,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진리가 아니라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에고는요, 매 순간순간을 개별적으로 느껴요. 막연하게 육바라밀 한다는 게 없다고요.
지금 이 순간 에고는 괴롭거나 어떻거나 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어떤 특별한 오감을 느끼고 있죠. 거기에서 육바라밀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이 생생한 현장에서의 진리가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현장에서 진리를 어떻게 구현할 거냐. 이 진리가 지금 제일 귀해요. 지금 이 순간 펼쳐야 할 진리요. 막연한 교과서에 있는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를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결정을 할 때, 누구랑 어떤 대화를 할 때, 살아갈 때 육바라밀의 진리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이거를 매 순간 고민하지 않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산다. 기독교적으로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선정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반야로, 지혜로 늘 그 아버지의 뜻을요. 늘 진리에 안주한다는 게 이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에고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에고는 매 순간순간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되니까 그대로 천국이 돼버려요. 매 순간순간이 천국에 사는 게 되고요. 그 천국에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에고가. 아버지 뜻대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돼요. 그러면 매 순간순간 진리가 나한테 파악이 되고 나를 통해 드러나요. 진리가 드러납니다. 생각에 진리가 담기고 말에 진리가 담기고 행동에 진리가 담겨요. 그러면요. 진리를 파악하고 진리를 드러내는 존재가 돼요. 에고가. 하느님은 원래 참나자리는 원래 전지전능하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를 실천했지만 에고도 이제 아버지와 같이 땅에서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를 실천하는 존재가 돼요. 아버지보다는 분명히 부족하지만 왜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시공을 초월한 존재와 시공 안의 존재의 차이이기 때문에 감수하셔야 돼요. 탐진치가 있다는 것도 감수하셔야 돼요. 시공 안의 존재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구현했습니다 하는 그 보람과 그 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참맛을 느끼셔야 돼요. 매 순간 그냥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계속 윤회해야 되나요? 그런 고민은 사치예요. 지금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 매 순간 이렇게 살아갈 그 연구만 해야지 아버지랑 더 친해지고 아버지 뜻을 알고 나면 죽음의 문제, 사후세계 문제도 다 여러분 안에서 풀리겠죠. 지금 이렇게 살질 않으면서 그냥 내생이 두려우니까 탐진치의 마음에서 내생이 두려워요, 뭐 말을 해주세요. 그건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보세요. 오늘 하루라도 진리대로 사셨으면 여러분 진리랑 친해졌겠죠. 진리를 더 이해했겠죠. 그 안목에는요. 내생의 문제, 사후세계의 문제, 인간의 삶의 문제가 풀리는데 이렇게 안 사는 분한테 그런 정보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와닿지도 않아요.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분만이 진리랑 친해지고 진리를 파악하게 되고 진리와 함께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진리의 눈으로 세상을 읽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조적으로 유튜브나 경전에서 정보를 더 취하시면 그 자극을 받아서 여러분 더 진리에 다가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진리대로 살아가시는 게 중요하지 예, 그 나머지는 제가 볼 때 지금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 지금 이 순간, 예, 이 순간이 귀하고 지금 이 순간 왜 귀하냐? 참나가 에고를 통해 지금 경험하게 하는 이게 제일 귀하지 뭐가 귀합니까? 아버지가 지금 우리한테 제시한 이 환경은요. 그 세계는 지금 내가 보고 듣고 있는 이 세계예요. 아버지는 이 세계를 지금 만드는데 온 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계는 되게 지금 이 순간순간을 무시하면서 뭐 센 거 주세요. 멋진 거 보여주세요. 나중에 잘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원하는 거 그게 아니다. 왜냐? 아버지 자리는 시공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지금 이 순간 이 시공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지금을 드러내면서 딴 생각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온몸으로 지금 이 순간을 드러내고 계신 분이죠. 그 자리는 시공을 초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시공을 드러내게 되면 지금 이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하나로 돌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는 저 미래까지 꿰뚫어 보시고 뭐 하시고 왜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지 아세요? 시공간이 거기는 없기 때문에. 시공이 없는 자리와 시공이 있는 자리의 차이점을 아신다면 아버지한테 무리한 요구 안 하실 거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 줄도 아실 겁니다. 그 영혼의 자리가 구현되고 있는 건 뭔가 모습을 나타내는 건 지금 여기거든요. 지금 여기를 소홀히 여기고 우리가 다음에 공부 잘 되면 뭐 다음에 좋은 데 태어나면 복을 많이 받으면 그때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공부라는 거 아니면 뭐
지금은 모르겠는데 나중에 꼭 극락 보내주세요. 이런 식 공부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를 극락으로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건 지금 여기예요. 여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생각, 말, 행동하실 수 있는지 이것만을 화두로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공부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여러분이 공부 못한다는 걸 다 아세요. 아버지가 바보가 아닙니다. 아버지는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역량과 그 재료로 육바라밀을 드러내라고 요구하는 분이지 부처님처럼 해봐라 이러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럼 무지한 분이죠, 아버지가. 아버지는 여러분의 모든 인격의 수준과 지금 이 환경, 이 세계가 갖고 있는 카르마를 한눈에 아는 자리이기 때문에 딱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수를 해주기를 여러분 역량에 딱 맞게 여러분이 양심을 이해한다면 이 행동을 해주기를 바라겠죠. 그거를 못하면 여러분 찜찜합니다. 그걸 못하면 여러분이 찜찜해지게 되죠. 제일 찜찜함이 커요. 아버지는 여러분 역량을 알기 때문에 역량에 맞게 요구합니다. 역량에 맞는 걸 안 했을 때 제일 찜찜해요. 역량이 안 되는 걸 못 했을 때는 안 찜찜해요. 여러분 올림픽 그 출전 못 하신 게 찜찜하세요? 안 찜찜하죠. 그런데 만약에 김연아 같은 사람이 못 출전하면 찜찜할 수 있죠. 역량이 되는데 못 나가면 찜찜한데요. 전혀 안 되면 전혀 안 찜찜해요. 여러분이 그 도전 뭐 복면가왕 못 나가신 게 찜찜하시나요? 부르라고 할까봐 겁나죠. 안 불러주는 게 고맙죠. 이런 거예요. 내 역량이 되는데 안 하면요. 그건 찜찜해요. 두고두고 후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량에서 현재 할 수 있는 육바라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막연히 성경 보고 막연히 불경 보고는 부처님처럼 안 된다고 자꾸 안타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제 장담하건대 그런 분들은 죽을 때까지 부러워하시다가 그냥 죽게 돼요. 진척이 없습니다. 공부하는 원리를 모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여러분 하루하루가 천국일 거고 죽는 그 순간까지 천국을 살다 가셔야 돼요. 그런 분이 가는 곳이 천국이지. 살아서 천국에 못 가는 분이 천국 간다.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